이런 고개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무튼 폴인 폭탄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대입니다. 유한대한테 현재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표로 올라온 터치입니다. 자, 박스권이 있습니다. 박스권은 상승세가 지진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평 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장기평 흔들림을 잡고 혹은 이전 공급 중단 등으로 흔들림을 잡고 우상향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현재 라인과 위에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계로 인식하는 전개점입니다. 다음은 THM입니다. THM은 현재 장기평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먼저 최대 쉴더 헤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 장기평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손절라인은 오늘 나온 연봉이 적가하는 혹은 단기적인 적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적가나 그런 뒤에 올라가서 안착할 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현재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고 최근 추세가 반등되는 바뀌는 좋은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운동을 상향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이걸 누구나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으며 기다리는 것들은 전투점까지입니다. 이곳은 이정원에 있기 때문에 이곳 저항 지진 저항 라인을 파헤쳐서 안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캠피스입니다. 캠피스는 현재 이런 하방 추세가 이제 막 끝날 나라에 곧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현재는 박수권이 연결되고 오늘 상승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연봉 적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종목은 더 전고된 것에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잡으면 무조건 위로 올려놓고 그다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1기획입니다. 제1기획은 현재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으니 단기적으로 이런 삼각수단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삼각수단의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적감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시려 보시면 상승수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을 보여주길 기대됩니다. 다음 종목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최근에 한차례 상승 이후에 현재 바닥권에 다지면서 이런 우상향 박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캔들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연봉의 시가 혹은 단기평선 손절로 잡고 달아자면 C박스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H신소재입니다. GH신소재는 현재 크게 파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작은 박스가 하나 나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박스가 하단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런 하락 추세를 좀 실험을 하고 주가
작가가 돌파위로 안착하게 된 다음에 먼저 장기평을 가지고 구름대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돌파위로 다시 안착하게 된다면 장본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첫점은 이 밑에서 올라간다고 다점을 잡을 수 있고 혹은 장기평 돌파위로 다시 보고 구름대위에 앉아서 세계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엔텍입니다. 포스코 엔텍 또한 한번 상승이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우상을 추구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품이 저가로는 있고요. 우상 지수가 이탈하는 것은 적어도 전국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게다가 이전 고점 지수 저항을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월 30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